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이 올 상반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지난해 말 부회장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전담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발족했는데요. 자동차 트렌드로 자리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시장에서 이 LG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LG화학은 기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구 회장의 경영 전략이 주요하면서 석유화학, 전지소재, 또 첨단소재, 생명과학 사업 등 모든 사업 부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구 회장의 선전으로 SK 최태원 회장도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 측은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생산과 또 서비스, ESS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 배터리 주식회사와 기존 석유개발 생산과 탐사 사업을 담당하는 SK E&P 주식회사로 나누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노량진을 확 바꿉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 5구역에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제안한 건데요. 이 대우건설이 동작구에서 고품질 고가격 하이엔드 공동주택을 제안한 것은 올해 1월 시공사로 선정된 흑석 11구역 재개발 사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지에 푸르지오 서밋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우건설이 최근 준공한 서초 푸르지오 서밋은 국내 최초로 최상층 교량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으며, 반포 푸르지오 서밋은 2015년 분양 당시 최초로 아파트 분양가 평당 4천만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량진 5구역을 최고급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브랜드 관리로 국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호남권 최대 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광주FC는 연면적 17만 제곱미터 규모로 호남 지역에서 가장 넓은데요. 쿠팡은 자체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시스템 등 최첨단 물류 설비 등을 적용해 상품 관리와 작업 동선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물류센터인 광주FC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인데요. 지난해 9월 쿠팡과 광주시는 초대형 첨단 물류센터 설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광주 상생형 일자리 뉴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생활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우아한 형제들과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첫 내각에 마련 대출 상품 운용, 사업주 정기 교육과 컨설팅 제공 등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중첫 내각에 마련 대출의 경우 우아한 형제들의 추천을 받은 자영업자가 이 KB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 0.3%포인트와 대출 한도를 추가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허인은행장은 앞으로도 우아한 형제들과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형사소송 등 분쟁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한 건데요. 이 중기부는 2019년 삼영기계의 신고 이후 행정조사에 나섰고, 결론을 내리기 전인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혀 이 협상은 최근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중기부가 다시 나서 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또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지경제TV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